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1909포인트의 움직임이 동시호가 상황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00선 이하죠. 593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좀 늘려나간 그런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의 선물 시장 쪽의 움직임도 2%대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과 흐름들 분석해 보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과 또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의 흐름부터 한번 체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전일 미 증시 급등에 좀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제 급여세 0% 제한이 의회 통과가 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유입되었던 가운데 유럽발 그리고 미국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 급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 건을 넘는 등좀 본격적인 확장세를 보이면서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증시는 하락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했고요. 네. 관련 소식에 이제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이제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좀장 마감을 앞두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잠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이제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업종이 좀 하락했던 가운데 은행이나 보험 등의 좀 금융 업종의 하락폭이 좀 제한되었던 반면에 전기가스업이나 의료정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가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유가가 반등세를 보였던 영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순매도세에 나섰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은 순배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지금 이제 매도 여기에 반해서 지금 전기전자 중심으로 개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순매수가 나타난 이런 부분.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은 계속 좀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줬던 그런 이슈들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분석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일단 1900선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내려가,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속도 때문에 조금, 무섭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봤습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해서 고점에서 20%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기간들, 뭐 이런 거 많이 데이터잖아요. 지금처럼 빠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다른 지금 시장이나 유가라든가 이런 우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12월 달부터 네. 제가 나올 12월 달 올해 들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죠.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일단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무섭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매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요인은 다른 걸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죠. 장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의 0% 급여세 관련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의회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쉽지가 않은 거죠. 거기다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싸늘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랬거든요. 장 초반에 3% 정도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 전환한 요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그 전날 이제 장마감 후에 뭐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그 코멘트를 통해서도 이게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게 지연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도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했던 건데, 일단은 그와 관련돼가지고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거. 이게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후로 그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는데, 이 흐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엊그저께 미국 증시가 7% 빠졌죠. 빠졌을 때, 그때 그걸 주도했던 애들은 누구였냐면 대출이 많았던 셰일 기업들. 그다음에 그 셰일 기업들한테 했던 금융주들. 비용을 많이 대출을 했던 BOK 파이낸셜 같은 지방 은행들. 근데 문제는 그 전까지 금리가 낮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해서 회사채 발행만 하면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사갔거든요. 에너지 기업들 말씀하시는 에너지 기업들뿐만 셰일 기업. 아니라 어떠한 기업들이든
일단 부실 위험이 조금 있더라도 금리가 당연히 그럼 높겠죠. 그럼 하일드 채권이 많이 그렇죠. 하일드 채권이 네. 엄청나게 이제 많이 팔리긴 아, 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휴가차 발행을 하면 누군가 사가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산전 매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휴가차 발행을 하고 이런 식의 레버리지 효과를 좀 이어져 왔었는데 갑자기 국제유가가 30% 폭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시장에서는 이런 회사채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동안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몇 년 동안 관심도 없었고 발행만 하면 낮은 금리 때문에 잘 팔려왔었던 이 회사채가 이거 부실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런 식의 신용 리스크인가요? 그렇죠. 신용 네. 리스크. 이게 좀 부각이 됐었고 사실은 그게 7%였었고 네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한 거에 네네. 따른 결과였었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또 이제 장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기업들의 부실 채권 우려가 높다는 점이 부각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그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쯤 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섰다. 네. 어저께만 해도 600명이었는데 400명이 증가를 하네요. 이게 뭐냐면 표본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게 시장의 부담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우한이라는 지역을 봉쇄를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고 네. 우리나라는 완전히 21만 명이면 거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거든요. 네, 네. 세계적으로도 이탈리아도 6만 건이고 미국이 어저께만 해도 9천 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1만 건. 지금 4위라면서요. 저희 확진자 수에 그렇죠. 그러니까 2위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21만 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 국한되긴 했지만 이게 확진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점차 이제 괜찮아지는.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일단은 그러게요. 또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유럽은 우리 그 중국도 인구가 많지만 우리나라도 많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호주나 이런 데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몰려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유럽 전체에 다 각국에 다 생겼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뭐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초반 이제 본격적으로 100만 건 이상의 그 키트를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매물이 좀 더 초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코로나 이슈가 그 하락 요인이라면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트럼프가 일단은 급여세 0% 발표를 했고 일단 제안은 한 거지만 뭐 실행이 되든 안 되든 미국 재무부는 세금 납세를 기한을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쪽은 뭐 한 400억 바트 10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로 부양정책을 쓰고 그 다음에 호주도 뭐 한 200억 호주 달러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일본도 뭐 BOJ에서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한다고 하지 네.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좀 적긴 한데 네. 이게 뭐 태국도 한 1% 정도더라고요 GDP 뭐 그 정도의 움직임들을 계속 전부 다 이렇게 각국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죠. 많이 빠지면 결국은 부양 정책 쓴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여러 번 사례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코로나.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쪽에 급증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근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정치권이 좀 달라요. 중국은 막 쭉 막았다면 미국은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이거 독감에 별거 아니다 하면서 막 하면서도 집단적으로 또 공화당 전 그
네네. 대회하고 네. 하면서 확진자 발생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좀 커지거든요. 이거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 그게 이제 지지율로 이제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의 대처가, 그리고 거기는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처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 소비가 급감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린 제조업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미 수출까지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렇게 소비가 감소를 해버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을 해버리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자금 등을 버는 것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연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이 반도체 업황 개선의 그 첫 번째 논리였는데 이것들이 약화되거나 예. 깨져버리면 그와 관련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일부긴 하지만 투자 의견을 하향조정하는 데도 생기고 이제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이어졌다. 근데 참 답답했던 거는 보통 우리 원화가 이렇게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때 네.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의 흐름이 역시나 돈의 힘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예, 뭐 그렇죠. 시장은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이 이제 안 풀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내일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도 일부 줄 수는 있죠. 부담을 가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흐름의 속도의 문제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또 이슈들이 있는 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어제 수급이 우리 쪽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마무리가 됐네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에서 내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